북한이 해제하라고 요구한 건 다섯 가지 제재였습니다.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석유 수입 제한이나 석탄 수출과 같은 핵심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. 제재 수준은 과거로 돌려놓고 국제사회에 공인된 영변만 폐기하겠다고 해 협상이 깨졌다는 걸 오히려 자인하는 결과가 됐습니다. 박수유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. 북한은 2016년 4차 핵실험 이후 잇따라 장거리 미사일을 쐈고 두 번의 추가 핵실험도 진행했습니다. 그러자 유엔 안보리는 6차례에 걸쳐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. 북한이 어제 해제를 요구한 제재 5건이 이 안에 포함됩니다. 개인과 기관을 제재 명단에 올린 2,356호만 뺐습니다.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5건에는 북한의 가장 큰 외화 수입원인 석탄 수출을 틀어막고 또 생명선이나 다름없는 석유 공급도 4분의 1로 줄이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. 섬유와 농산물 수출, 또 외화벌이 노동자의 해외 파견을 막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결국 4차 핵실험 이전으로 제재 수준을 되돌리겠다는 겁니다. 지난 2년간 이 5건의 제재로 북한의 연간 수출액 3분의 1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됩니다. 2015년 말까지 부과된 대북 제재는 대량 살상무기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을 해제하는 결의안이었고 2016년 1월 이후에는 주민들의 생활과도 연결된 지금까지 모두 11건의 유엔 제재가 나왔지만 북한 경제 전체를 옥죄고 있는 건 바로 이 5건의 제재입니다. 북한이 제재 해제 전부를 요구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라는 평가입니다. 또 북한은 민수경제 해제만 요구했다지만 북한군이 경제 생산의 주체인 만큼 민수와 군수의 구분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입니다.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.